마세라트 기블리. 예, 기블리 3.0은 컵홀더가 이렇게 뚜껑이 없어요. 예, 원래 뚜껑이 있어서 여기 걸리는데, 그래서 컵홀더가 사용이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일체형이라 이 커버까지 다 일체형인 것 같아요. 얘는 컵홀더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비상등이 되어 있고요. 뭐 깔끔하죠? 레트로핏 튜닝 리페어 서비스 캡틴홍입니다. 자, 오늘은 마세라트 기블리 차량인데요. 버티칼 테슬라 스타일의 버티칼 모니터가 순정처럼 레트로핏 됐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에 파스가 추가적으로 입혀져요. 이렇게 파스가 구현이 됩니다. 원하는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한 마세라트 기블리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미 많은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세팅해놨습니다. 카카오네비, 아틀란, 웨이브, 티맵, 멜론까지 많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와이파이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네, 추가 설정에 가서 계정도 등록 후 지울 수도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연결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연결 안 해서 나머지 음악도 듣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필요한 어플은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한 마세라티 전용 안드로이드 모니터. 오늘 시공된 차량은 계기판이 한글로 유지가 됐네요. 이번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시공한 차는 계기판이 영문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 기블리 버티칼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전문 안드로이드 킹덤 캡틴홍입니다.